먹는 걸 찍어두면 나중에 또 봤을 때 또 생각나게 영상을 찍는 거야. 자, 여기는 어디? 여기는 충북 영동입니다. 지금 저희가 뭘 먹고 있죠? 저희는 어죽. 어죽입니다. 어죽이랑 자 도리뱅뱅. 이름이 도리뱅뱅이라는 도리뱅뱅.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고 귀여운 민물 새우튀김. 아 이거 보통 새우튀김이랑 다릅니다. 맛있어. 그럼 맛있게 먹어볼까요? 어죽 먼저 나는. 어때? 고소하고 얼큰하다 해야 되나? 얼큰하죠? 자, 다 먹방 찍어볼까? 미안. 자, 민석이 형 먹방. 아, 맛있어. 안녕. 됐어. 완벽해. 사실 이 음식들 우리 아버님들 딱 술안주. 딱 소주 한 잔인데요, 그렇지? 아, 맛있어. 맛있어. 이름이 빙어래. 빙어. 맞지? 어쩐지 잘 찾아온 것 같아. 영동에 처음 왔는데 그래도 그 맛있는 줄 잘 찾아온 것 같아. 콩나물 좀 먹어봐. 맛있다, 콩나물. 우선 먹기. 형, 그거 내가 아까 여행 이름 뭐라 그랬어? 뭐 갑작스러운 문제. 아, 먹을 건 먹고 말할 건 말해. 둘 중에 하나만 해. 갑작스러운 거죠. 내가 여행은 보고 배우는 거라 내가 뭐라 그랬어. 힐링. 오. 너를 내가,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아까 오면서 검색을 해봤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영동에 처음 오고 영동에 뭐가 있을까 해서 검색해봤는데 기다려봐. 송호 오다 본 거. 송호 국민 관광지였어. 맞아. 맞아. 송호 국민 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 자연 광경이 그렇게 이쁘대요. 자연 관광.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 가야겠지.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뭐 어떻게 가? 운전해서 가야지. 그 방금 누가 운전했지? 나보다 운전 어? 야, 이번 네가 운전할래? 아니야. 오늘의 드라이버로 제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민석이 형이 드라이버로 운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는 제가 살 테니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송호국민 거기 뭐라 그랬지 내가? 송호국민 관광지 명소? 관광지. 아, 어쨌든 송호국민 관광지 가시죠. 밥은 내가 살게. 콜? 아 뭔가 내가 당하는 기분이네. 아니 아, 밥 한 번 내가 다 살 테니까 여기 내가 다 계산했어? 할게. 알았어. 가자. 우선 식사 먼저 맛있게 드세요. 그래. 아 왜 불러? 아 근데 어죽 맛있더라. 어 생각보다 어죽 되게 맛있어. 역시 도리뱅뱅은 내 그걸 깨지 않았어. 역시 도리뱅뱅은 맛있었어. 아 근데 의외로 그것도 되게 맛있었어. 그 민물새우튀김. 그거지? 그게 야. 메인은 아니었지만 그렇지. 거의 메인 뺨칠 것 같은.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갈 곳은 아까 말했던 송호 국민 관광지로 갈 건데요. 송호. 여기 그래도 자 한번 가볼까? 김종대 김민석으로 단둘이 여행을 왔잖아요. 근데 알아보시는 분이 없어서 뭔가 좀 그래도 새로웠어.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막 해외 공항 같은 데 나가도 이렇게 팬분들이 항상 이렇게 우리 맞아주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또 오니까 또 새롭긴 하네. 재밌네. 좀 더 분발해야겠는데 어르신들도 엑소를 알고. 아 그것도 조금 사실 느끼긴 했어. 그것도 사실 느끼겠어. 어르신들 공략하기가 참 힘들어.
나중에 나이가 들면 꼭 이렇게 도심 속에는 안 살아도 될 것 같아.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나이가 들면 이 몇 살이야? 이제 나도 내 손주를 볼 나이, 할아버지가 됐을 때 자연이랑 같이 이렇게 여유, 되게 여유롭거든 오늘 사실. 나도 이렇게 여유를 느끼면서 지내는 것보다 무지 않을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수록 좋은 공기 마시면서. 내가 오늘 사실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이유는 오로지 형을 위해서였어. 왜? 내가 만약에 오늘 운전을 했잖아? 어? 내가 만약에 오늘 운전을 했으면은 형은 굉장히 편하지 않았을 거야. 왜? 나를 걱정하느라. 아... 내 운전을 하면서 그 있거든. 옆에서 잔소리, 폭풍 잔소리를 하겠지. 아, 내가 또 형의 이런 심리적인 안전을 위해서. 아유, 고맙다, 야. 아, 진심으로 고맙다, 야. 형을 운전 때 잡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야. 여행하는데 형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어? 힐링인데. 어, 그치. 덕분에 아주 편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예. 야, 형 생각해줬다. 와우.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보잖아, 학교에서. 막 먹키우기, 먹키우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항상 그 끝을 본 적이 없어. 심었는데 안 나는 경우도 태반이었어. 아, 형 안 그래도 그런 거 뭐 키우고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나중에 애나 잘 키우는 게. 애나 더 잘 키우는 게 진짜. 아니 이런 얘기를 이런 영동에 이렇게 와서 여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여긴 거 같아요. 여기도 여긴가? 살짝만 띠용. 송호 와인 테마 마을? 아 왔다! 송호 관광지 왔다 왔다! 도착! 자, 자. 아, 두 번째 운전도 고생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주차. 한방 주차, 한방 주차. 배드 배드 한방 주차.